안녕하세요. 시사일본어 학원 종로 캠퍼스에서 일본어 능력 시험 N2를 담당하고 있는 유충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된 것은 새로 시험이 바뀌는 시행 일본어 능력 시험 N2 이렇게 출제된다. 언어 지식 분야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어 지식 분야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많이 바뀐 부분 딱한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자어휘 문제가 많이 줄었다가 돼 있습니다. 물론 문법 문제도 많이 비중이 약해졌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좀더 많이 묻겠다라는 게 조금 있겠네요. 자, 실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좀더 집중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고려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름 절자리 한자 읽기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소노 음흠흠 나니나니 노 나카니와 나니가 하이테이룬 데스카? 자, 이 문제는 정확하게 그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맞출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음절상 의미상 이곳을 풀었을 때 주머니, 상자, 바구니, 가방. 자, 이렇게 해도 전부 다다 의미상으로는 전부 다다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후쿠로라는 단어를 알아야지만 풀수 있겠습니다. 후쿠로는 주머니, 물론 바지 주머니도 되고 비닐봉지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 하나비가 마카스 시대 고도모 후쿠무 고닌가 개가 오시다. 아, 자, 개가 오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부상을 입다, 다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꼭 한자를 읽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만 잘 알고 계신다면은 풀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코문은 둘러싸다. 자,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은 아이를 둘러싼 다섯 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말안 되겠죠? 각각 넣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츠스무 포장하다, 다타무 개다, 접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어색하다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후쿠무가 정답이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후쿠무는 물론 나니나니요 후쿠무 무엇무엇을 포함하다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은 주로 어떻게 많이 사용해요? 가 표현을 써가지고 나니나니가 후쿠마레루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여러분께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쿠마레루죠. 자동사 표현. 자, 요쪽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3번은, 고노 미세데와 쇼힌노 호소니 사이세이 시오 스카테이루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조합 문제죠? 명사 두 자를 같이 붙여서, 사용된 복합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이라는 단어 사이세이. 그 다음에 지는 우리나라 말로 종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종이 지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세이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자, 2번이 정답인데, 이거 하나만 더,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는, 지자는 한자 구분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데, 그래서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어요? 잡지 있었습니다. 자, 잡지 어떤 거 써야 되느냐? 자, 못 씁니다. 잡지. 자, 종이 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보여주죠? 자, 여기서 고를 수 있을까요? 요거 많이 고릅니다. 요거 안 쓴다. 잡지라고 할 때는 어떤 거 쓴다? 요쪽 아래쪽으로 쓴다. 그래서 자시가 되겠습니다. 자, 요쪽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 다음에 메일은 이 파일로 나니나니 시대 오쿠타. 자, 요거 읽을 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겠네요. 첨자입니다. 첨부하다. 그래서 첨부해서 보냈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템프. 일상생활에서 요즘에 인터넷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메일 사용하다 보니까 첨부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네요. 자, 첨부라는 첨자는 더하다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단독으로 읽게 되면 어떻게 읽어요? 소에르라는 동사 표현으로도 읽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교세끼와 오화반이 우아무이데이루. 자, 훈독과 훈독을 묻는 문제죠. 자, 대자는 지금 해석, 대자는 대라고 읽기도 하지만은 훈독을 읽을 때는 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합니까? 큰 폭입니다. 그죠? 자, 큰 폭. 자, 한자를 한글로 썼어요. 자, 그러니까 큰이라고 해석을 했으니까 대라고 읽지 않고 큰이라고 읽었으니까 어떻게? 훈독으로 갑니다. 오의 형태로 가져가겠네요. 자, 그래서 훈독과 음독보다는 훈독과 훈독이 좀더잘 어울릴 것 같다. 자, 그래서 오, 가봐. 그래서 큰 폭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드시 훈독은 훈독으로 읽어야 됩니다. 훈독은 훈독끼리 연결됩니다. 뭐 이런 룰은 없어요.
훈독과 음독이, 음독과 훈독이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예외적인 부분이니까 그건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고, 지금처럼 큰 폭의 형태로 아주 쉬운 저 큰 폭으로 경제용어죠. 경제용어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요 예문에서 문제에서 사용된 한자 중에서 꼭 또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업적이 있습니다. 저 업적. 업적은 교 새끼죠. 자, 앞에 나와 있죠. 요 새끼, 그래서 또 한자를 구분으로 또, 옛날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아죠? 지난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자, 업적이라고 할 때, 요 새끼가 되겠는데. 자, 한자 구분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에요? 라고 물으면은, 자, 헷갈립니다. 요거 두 개. 많이 헷갈리겠죠? 자, 업적이나 또는 성적, 새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성적. 그러면은, 새 새끼는,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 바늘로 실처럼 이렇게 엮어가는 거다. 그래서 업적은 실사자 부수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큰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큰 문항 2번 문제는 과거에서도 출제됐었던 그 한자 찾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 찾기 문제는 과거에서도 출제가 됐었는데, 한자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제 이름 석자밖에 못 썼어요. 저 일본어 하면서 한자 많이 늘었는데,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음독으로 읽을 수 있느냐가 됐습니다. 그죠? 물론 일본어 음독으로도 읽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우리나라 음독으로 우선 읽어줄 수 있으면 독해 문제 풀 때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러한 단순한 문제들은 풀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일본어 음독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한자로 읽을 수 있을까, 한자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에 주력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거 한번, 요거는 가장 간단한 문제니까 가볍게 읽어볼까요? 자, 쇼가코데 지신노 히난근렌가 오거나 그랬다. 자, 만약에 희난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훈련이랍니다. 자, 근데 1번서부터 4번까지 우리나라 말로 읽어봤을 때 1번은 비난, 2번은 피난. 아우, 2번이 그냥 확 들어오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읽어보면 비란, 4번은 피란. 그래서 어떤 훈련. 자, 그랬으니까 가장 적당한 거 2번이 되겠대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그다지 우리나라 음독으로만 읽어줄 수 있으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풀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은 고노 도로 노 세겐 속도와 60km 저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60km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아, 요 문제는 적어도 뒤에 있는 한자가 아니라 앞에 있는 한자의 구분을 물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뭐하고 자, 요거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요거의 두 개의 구분 문제다 라는 것쯤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한, 자, 요거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거는 만들다의 의미, 제조의 의미가 있고, 요거는 법 또는 규칙, 제한을 두는 거 등의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한 속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어느 쪽 사용해야 될까요? 자, 4번으로 갑니다. 그래서 4번 정답. 자, 그러면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가져가는 거, 요거 요쪽으로 가져갈 때는 요쪽 산자 사용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제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제복은 옷이죠. 만든 옷이에요. 만든 옷일까요? 아니면은 정해진 옷일까요? 제복은 유니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해진 옷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 이쪽으로 가져가겠네. 자, 그래서 세이 후크 형태로 읽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 볼까요? 8번 문제는 인터넷도 대 목택치노 치즈오 치즈오 켄 사크시다. 자, 지도를 검색했다가 됐습니다. 저 치즈. 자, 치즈는 한자가 조금 어려운가? 저도 잘 못 쓰는데. 치즈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검색이라는 단어. 보통 우리는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1번 읽어보시면은 험, 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 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음에 이쪽에 구분 문제구나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다. 저 요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험, 요거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검. 자, 요거 두 개만 알아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요 문제는 1번은 험작, 그 다음에 2번 검사, 그 다음에 3번 검색.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 4번은 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 정답 3번. 자, 요쪽은 형용사의 구분 문제로도 많이 등장하니까 같이 형용사까지 같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험악하다, 험하다라는 표현에 K와 C가 되겠네요. K와 C.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개쇼셈마데 스승다가 결승전까지 진출했지만은 산타이니데 야브레테시 맞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1번과 3번과 4번의 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은 야브레르죠. 1번 야브레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저 읽을 수 없겠네요. 근데 왜 보기로 등장했을까요? 왜냐하면 얘가 그대로 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읽습니까? 얘 마케르가 되겠습니다. 저. 자, 마케르라고 읽으니까 지다의 의미가 되겠고, 자, 그렇지만은 야브레라고 읽지 않으니까 정답이 될 수 없겠죠. 3번과 4번은 동시에 야브레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정답이냐? 우리는 지다라는 의미, 패하다의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패자. 그래서 이쪽이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깨다, 깨지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만 타동사 표현에서 야부르라고도 무엇무엇을 깨다의 형태로도 얘기할 수 있죠. 무엇무엇을 깨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상적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찍거나 깨지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약속을 깨거나 약속 야부르라든가 기록을 깨거나 기록 야부르 이런 표현들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공남매우기 쪽에 가로넣기 문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과거의 출제 경향보다는 최근에는 어떤 문제가 더 출제가 되느냐? 의미상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될 경향으로 보여지니까 이런 계통도 같이 학습해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10번 문제. 저 마이니치 이치지강 간지노 벤쿄 스루요니 투토메테이르. 자, 투토메르라는 단어. 투토메르 1번서부터 몇 번까지? 3번까지는 전부 다 투토메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한자의 구분이 좀 필요합니다. 1번 근무하다. 자, 그 다음에 2번 노력하다. 3번 임하다 라는 표현인데, 직무에 임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도록 이라는 표현 사용했네요. 저 나니나니 요니 라는 표현. 그래서 뭐뭐 하도록, 저 뭐뭐 하도록 임하다, 다음에 근무하다, 뭐뭐 하도록 노력하다. 가장 적당한 어떤 거? 노력하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겠네요. 다만 요거는 한자 구분 문제로도 같이 출제되고 있는데, 어떤 거랑 요거랑 2번이랑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력은 힘써야죠. 마음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힘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토메르는 2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문제 3번,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과거 문제와 그다지 형태로서는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란 메우기, 그래서 괄호 넣기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에게 참 익숙한 시험 형식입니다. 다만 신시험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물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형용사라든가 간단한 동사 같은 경우는 아마 질문화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항수가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11번 문제서부터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자체가 이미 복합동사로 우리가 상당히 꺼려하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복합동사 얘기를 잠깐만, 학습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복합동사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어에는 동음이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어를 대신하고자 해서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복합동사라 하면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형용사를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복합어니까 복합동사는 동사가 두 번 사용되죠. 자, 근데 어떤 게 있느냐? 저 우리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구미타테르 뭐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구미타테르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로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리 그냥 여기다가 깔끔하게 하다 표현만 딱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취소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 취소 표현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대로
토리, 캐스의 형태로 우리나라 말 읽었을 때 취소가 되겠죠. 그래서 취소하다라는 표현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형태는 N2 영역에서 아마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지고 좀 심층적으로 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복합동사는 또 두 번째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느냐. 앞에 동사가 두 개 있는데 어느 한쪽의 동사가 의미를 주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 동사가 뉘앙스나 또는 강조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쪽 뉘앙스나 강조를 하는 케이스의 동사를 많이 외워두시면은 그대로 동사에 접속함으로써 모든 동사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일 예로 하나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나? 볼이 문제 푸는 가운데 보기로도 등장합니다만은 코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무. 코무는 크게 두 가지 심하게 뭐뭐하다의 형태 따라서 강조의 의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끌어들이다 안으로 넣다의 의미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지만은 의미를 잘만 생각하시면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왜냐? 자, 여러분 가크라는 의미 아시죠? 가크 쓰다인데 가키코무 그건 뭘까요? 심하게 쓰는 걸까요? 아니면은 써 넣다일까요? 자, 그래서 좀 더 그 문장에 맞게끔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대부분은 써서 넣다, 어떤 가로 안에. 이런 표현들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겠네요. 자, 여기서 이쪽 표현을 잘 외워주시고 잘 모를 때는 이거 하나로 의미 해석을 해 나가시는 버릇을 들이시면은 조금 더 용이하게 복합동사에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앞쪽에 나옵니다. 색깎그 왔을에 나니나니 이타노니. 자, 중간에 뭐가 사용됐어요? 노니. 그래서 역접 표현. 뭐뭐 했었는데 라는 표현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오모이다스 표현이죠. 아, 이것도 복합동사네요. 오모이다시테 심았다 라는 표현 썼는데 자, 마스형에다가 다스 표현인데 다스는 어떤 표현 가져갈까요? 결국에는 생각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죠? 생각을 해버린 거죠. 자, 다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끌어내버렸다. 그죠? 다스는 어떤 표현이 있으니까? 이끌어내다, 끌어내다, 끄집어내다 라는 표현. 바깥으로 표출하다 의미가 있으니까 생각이 나버렸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 마스형에 우리 어떤 거 배웠습니까? 마스형에 가케테 표현을 쓰게 되면 어떤 표현이 된다? 도중에 뭐뭐 하다가 말다. 계속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마스형, 가케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네요. 1번은 우리 초급 때 많이 배웠었죠? 마스형에다 똑같이 붙입니다. 스기르 표현 붙이면 어떤 거? 지나치게 무엇무엇하다. 하나 붙여볼까요? 다베르라는 표현의 마스형, 다베스기르. 자, 지나치게 먹다. 자, 줄여서 얘기하면 과식하다가 되겠네요. 사실은 이것도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베스기르, 과식이다. 요렇게. 이렇게 읽으면 되죠. 과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1번 문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2번 문제. 고노시디와 난도모 기이데모 키키 나니나니 테시마타. 자,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 난도모 기이데 몇 번씩이나 들어서. 자,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이제는 벌써 키키 마스형 들어버렸다. 어떻게? 1번 콘데라는 표현인데 콘데는 이쪽이네요. 심하게 들었다라는 표현이었느냐? 아니다. 강조해서 사용했느냐? 안으로 들었느냐? 아니겠죠. 어떤 걸까요? 반복해서 들었다라는 표현이니까 키키 아키르. 그래서 아키르라는 단어를 아느냐를 물었습니다. 아키르는 질려버리다라는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무엇무엇해서 그 행위가 질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 되겠네요. 자, 참고적으로 3번 표현까지 같이 보면서 얘기할까요? 3번은 마스형에 물론 복합동사니까 마스형에 사용해서 키르 표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자 키르 표현 썼습니다. 완전히 끝까지 뭐뭐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완전히 다 물어버렸다. 자기가 물어봐야 될 것이 이만큼 있었는데
전부 다 물어버렸다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겠네요. 그죠? 아니면 또 완전히 다 들어버렸다 이런 표현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가장 적당한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문제는 자, 고노쇼힝와 도테모니 인기가 아따노데 도테모 매우 인기가 있다. 그죠? 인기가 르 자,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인기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스그 다 팔려버렸겠네요. 자, 그래서 다 팔리다. 우르라는 표현이 팔다라는 표현인데 마스형에다가 자, 완전히 뭐뭐하다 표현 쓰려면 어떤 거 써야 된다고요? 키르 표현 써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동사격으로 우리 기레르라는 표현을 썼고 명사형 만들어준 다음에 마스형으로 명사형 만들어준 다음에 품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라는 표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에게 그대로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읽어주면 돼요. 저 어떻게? 아까 잠깐 봤던 거. 우리에게 르. 매출을 올리다, 매상 올리다. 라는 표현인데, 결국에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어떤 거? 매자. 그 다음에 이거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상자. 자, 그러면은 매상. 마스형으로 끊어서 명사 만들어주면 매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조금 어려운 단어가 2번에 우리코미가 되겠는데, 우르는 팔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코무라는 단어에서 물론 왔겠죠. 우리는 팔다, 코무는 심하게 뭐뭐하다. 그죠? 그러니까 심하게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적당하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는 어휘가 되겠는데, 요거는 그래서, 파는 쪽이 심하게 파는 행위를 하니까 직접 다 안으로 들어가서 영업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네 물건을 팔려고 노력한다거나 하죠.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가리켜서 우리코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레르라는 표현에 여기 뒤에 표현 뭐 있어요? 노꼬르라는 표현에서 노꼬리라는 표현 왔죠. 자, 그러니까 우레노꼬리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팔다가 남았습니다. 그죠? 팔리다 남은 거 를 얘기하겠죠. 재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갑시다. 14번은 명사하고 붙여서 접두의 형식으로 붙여서 앞쪽에서 단어를 만들어주면 또 하나의 명사를 만들어주는 케이스가 되는데 앞쪽 1번과 큰 1번과 큰 2번을 설명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어휘로 한자를 읽을 수 있느냐.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는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 어떤 거? 이런 문제들 풀 수 있다. 자, 뒤에 오는 단어 어떤 게 있어요? 작동이라는 단어인데 앞쪽에 1번서부터 하나씩 붙여서 읽어봅시다. 1번 과작동, 2번 초작동, 그 다음에 3번 격작동, 4번 오작동. 자, 읽어보면 그냥 답 나와죠? 4번이 정답, 오작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구분 문제에서 또는 읽기 문제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것 중 하나 또 뽑아서 또 추천해드립니다. 과거의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데 어떤 게 있었어요? 작동이라고 하는 사도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사도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얘는 주로 뭐라고 있는데 사크라고 읽다죠. 사크라고 있는데 사라고 있는 것은 변칙적인 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칙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읽는 케이스 한 네 단어, 다섯 단어 정도 됩니다. N2에서 많이 출제되는 케이스니까 같이 기억해 둡시다. 자, 사도, 작동이죠. 거꾸로 읽으면 동작이 되겠네요. 그죠? 동작. 자, 그 다음에, 조작이라는 단어 있는데, 조작. 저 하나씩 써볼까요? 소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소사.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작용이 있겠네요. 저. 그대로 이어서 작용이 되겠네요. 저. 자, 그러면은 작동, 동작, 그 다음에 조작, 작용, 저. 그 다음에 하나 더. 작업. 그래서 사교. 이렇게 다섯 단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은 N2에서 작자는 거의 정복한 거나 다름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5번 문제로 갑시다. 저. 15번 문제는 고노미세노 료리와 이치류 레스토랑 나니나니노 아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냥 단순하게 해석상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3번이 가장 우리나라 해석상으로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고노 이 가게의 요리는 일류 레스토랑급의 맛이다 라는 표현으로.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또 일본어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표현이 있겠죠?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3번 표현 사용하지 않고 2번. 왜냐?
인류 레스토랑 급이라는 게 급수로 나눠져 있나요? 급수로 나눠지지 않겠죠? 요것은 적당 1급이면 1급, 그 다음에 2급이면 2급, 3급이면 3급 형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레벨이다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한자 표현 어떤 게 있을까? 나미. 그래서 명사에다가 나미라는 표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뭐뭐 정도의 레벨이 있다라는 표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프로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하나 가타카나 써주고 프로남이다라는 표현. 어떠한 실력이나 레벨이 프로와 비슷하다, 그래서 프로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 프로남이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출제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1번 표현입니다. 그죠? 풍자가 되겠는데, 풍자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뭐 풍의 형태로 사용합니다. 자, 풍자. 우리나라 말로 그냥 풍자인데, 요거는 뭐뭐시 또는 뭐뭐와 뭐뭐의 느낌이 나는 느낌에 라는 표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많이 일본풍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죠. 니홍 일본풍, 일본 냄새가 나는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바람이 부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니호후, 그래서 일본풍,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단어. 자, 그럼 한국풍 그럼 어때요? 한국어 후, 그런데 이쪽에서 후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한국풍, 뭐뭐 시계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동의어로서 사용이 비슷한 것이 어떤 게 있느냐? 뭐뭐 시기라는 표현, 저 나니나니 시기라는 표현. 자, 이쪽 표현이 동의어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같이 숙지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답으로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저. 자, 이것으로서 1번서부터 15번까지 큰 문제, 3번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2강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죠? 첫 번째 1강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남겨두고 싶은 거 어떤 거? 문자어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를 읽을 수 있느냐. 그죠? 요것이 되겠네요. 그죠? 한자어의 읽기나 한자 찾기의 비중이 많이 줄은 만큼 적어도 우리나라 언어로 읽을 수 있으면 신문도 볼 수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독해 문제에서 해석도 가능하고 간단한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자의 공포심부터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